집중호우 때마다 고립되는 원주 전말마을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진입로가 행정대집행 한 달 만에 결국 철거됐습니다. 원주시는 다리 건설보다 이주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통보했지만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철거 장비가 진입로 입구의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버티던 주민들은 철거가 시작되자 속속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원주시가 불법 진입로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세 번에 걸친 자진 철거 명령에도 주민들이 이행하지 않자 원주시가 직접 철거한 겁니다. 주민들이 흙을 쌓아 임시 돌다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건 10년 전. 집중호우 때마다 이 돌다리가 망가지자 주민들은 8천만 원을 모아 2017년에 아예 콘크리트 진입 교량을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모터가 이게 돌에 걸리기 때문에 배도 운행이지 안 된다고 지금은. 그게 또 이제 겨울에는 얼음이 오니까 배 운행 더 못하고. 하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원주시는 인명사고까지 났던 불법 시설물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너무 크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여기 이제 이 마을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원주시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의 주민 이주안을 전달했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